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꽃이 차려보네. 그래서 거의 뭐 열린 다 그랬죠.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고. 그녀는 미처 피할 틈조차 없었는데요. 가슴도 쿵쾅하니 이거 뭐 이후에도 자기가 뭐. 그 사람들은 몰랐겠죠. 제 진실을 푸는 열쇠가 될 줄 몰랐을 겁니다. 네? 사고의 진실이 담긴 단 하나의 영상.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휴. 대체적인 사건이라고. 네? 집도서 받은 벽이라고 지금 전부 충격이라. 어,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 뒤편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릅니다. 어, 대체 뭘까요, 정말. 살면서 이토록 기적을 바란 적이 없다는 호성 씨. 엄마, 내 목소리 들려요? 아이고. 엄마, 거의 없나? 엄마, 엄마, 제 눈이나 제 손을 쳐다보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동공이 안 움직여요. 한 곳만 응시하고 있잖아요. 시선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꼭 못하겠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아쉽다. 교통사고 4개월째. 갑작스러운 사고는 하루아침에 모자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누워서 지금 저 쳐다보지도 못했잖아요. 호성 씨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습니다. 아 예. 아하. 어 밝고 너무 건강하셨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활발했던 엄마가 이젠 산소호흡기 하나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딱해라. 제 이부위가 골절된 부위입니다. 아 보이네요. 예 완전히 이제 동강이 났죠. 거의 났고 그리고 다발성으로 출혈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4개월 이상 지났고 아유. 또 회복이 될지 정신이 조금씩 깰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겠습니다. 의식 불명 오래됐네요. 예. 사고 장소는 불과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집 앞 버스정류장을 가려면 삼거리를 지나가야 하는데요. 당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던 미영 씨. 아. 이제 버스를 타려고 통상 너머 이렇게 걸어가고 계셨어요. 이때 순식간에 승용차 한 대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15m가량 지나가고 나서야 차는 멈춰섰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예견된 사고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발을 들어오면 발을 꽂아서 다니 쓰면서 거의 뭐 10명이 9명 다 그러죠. 아, 10명이 9명 다 일로 걸렸나요? 직진하면 편하니까. 그렇죠. 무단횡단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 언젠가 큰 사고가 날 줄 알았다는 사람들. 그런데 경찰은 처음에는 이제 이런 교통사고 워낙 많으니까 저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그냥 일반 교통사고인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좀 의심되신? 쉬고 나서도 몇 미터 더 갔어요. 제가 생각에 브레이크를 잡는 게 너무 늦게 잡았다는 거죠. 아 바로 잡지 않고요. 본능적으로 바로 잡거든요. 그렇죠. CCTV 영상을 볼 때마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치고 난 후에도 바로 멈추지 않고 15m나 지나가서 멈춘 운전자. 이 점이 아들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사고랍니다. CCTV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보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들의 말처럼 의문이 많은 교통사고인 걸까요? 사고 영상을 분석해봐야겠습니다. 여기 지금 정지되어 있다가 이제 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식별되는 순간 차량이
급하게 달려오거든요. 피해자가 충분히 횡단보 쪽으로 왔을 때 운전자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네요. 와. 전방 주시 태만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 코너기 때문에 왜요? 여기서 조향을 하잖아요, 우측으로. 예. 핸들을 돌린다 말씀이시죠? 예, 핸들을 조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방을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그렇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피해자를 역과한 후 약 15m 정도 차를 지입시키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전체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이게 일반적인 교통사고라기보다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다리다가 노는 걸 보고 따라간 겁니다. 세상에. 자동차로 그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그 내용,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심하다. 운전자 김 씨는 미영 씨가 걸어온 걸 보고 그대로 돌진했다는 건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게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 미수 사건이라는 겁니다. 야, 진짜 무섭네요. 완전 계획적이었군요. 그렇다면 운전자인 김 씨는 왜 미영 씨를 살해하려고 했던 걸까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그 운전자라는 인면식이 없지만 배우의 누군가가 그렇지. 시킨 거예요. 사주를 한 거죠. 누군가에게 살인 의뢰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집 엉망입니다. 사고 직후 찾아온 엄마의 집은 평소처럼 깔끔했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쌓여있는 서류 더미. 다 무슨 서류일까요? 대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합의서가 이 모든 걸, 이 사건의 모든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죠 저게? 엄마가 남긴 한 장의 합의서. 뭐 이제 채무자들이 쭉 있고 4월 5일에 얼마를 변제하겠다고 써 있었어요. 근데 자동차에 치였던 그 날짜가 4월 5일 09시 39분이란 말이에요. 공교롭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날짜가? 뭔가 좀 수상하네요. 어머니 핸드폰에서 본 게 있는데요. 씨한테 카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귀하들을 믿었던 내 자신이 저주스럽습니다. 엄마가 문자를 보낸 이는 바로 옆동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왜 이런 문자를 보낸 걸까요? 그러게요. 그녀를 만나 봐야겠습니다. 계세요. 인기척이 없는 그녀의 집. 제작진은 둘 사이를 잘 안다는 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럼 씨랑은 어떤 관계였던 거예요? 사람이 2년 동안 동계소를 2년 동안 하거든요. 그 2년 동안 둘이서 너무 친했어요. 그래서 또 막 투자를 해가지고 땅 사고 그래 다닌다 뭐 이러더라고요. 아하. 2년 전 동대표를 하게 되면서 정 씨와 친하게 지낸 미영 씨.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며 정 씨가 자랑을 해왔답니다. 씨, 그분이 이제 소개해준 분이고 그분이 투자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맹신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가까운 사람이 추천했으니까요. 너무나 가까워. 정년 퇴임 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엄마는 이웃 정 씨의 소개로 1년 전 부동산 중개업자인 서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지금 한 땅 네 군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군데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네 개 다 사시고 그냥 씨라는 사람 하나만 믿고 그냥 다 사버린 거죠. 총 11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아이고. 교직 생활하면서 평생을 모아온 돈으로 서 씨에게 땅을 매입한 엄마. 이것이 실제 매매 계약서인데요. 아들도 전혀 몰랐던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관계자들과 녹취한 파일이 있더라고요. 내 아들이 우습게 보이잖아. 어? 이 사기꾼 개X야. 그만하시죠. 뭐하는 짓이고 이 사기꾼 놈아. 사기꾼? 어? 사기꾼 아이는 아이 정도를 내놔라. 일단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기도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부를 하고 내가 끝까지 일을 했어. 끝까지. 끝까지 믿으려고 했다는 마지막 말이
여운이 많이 남네요. 네. 주변 사람들 얘기 들었을 때도 그렇고 실화 탐사대 내용 중에서도 항상 보면은 네.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던 사람 때문에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되는 모르는 사람 믿지 않아요. 뭐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뭐 하면 안 믿죠. 그러니까 여기 네 명 중에 서로가 누군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작업이라든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믿으면 안 되죠. 없죠. 믿으면 안 되죠. 저는 당할 것 같아요. 또 당하고 제발 저한테 무슨 부탁 좀. 저는 변호사니까 뭐 저는 사기는 안 칠 겁니다. 아니야. 이런 분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아 변호사니까. 변호사니까 아니면 신동엽이니까 아. 이러면서 다 믿었다가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녹음도 하고 합의도 받고 결국은 해결이 좀 안 된 것 같고 이런 부동산 사기가 치밀하게 계획이 되고 전개가 되면 피해 회복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마 상당히 절박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강인했던 엄마에게 찾아온 비극. 아들 하나가 전부였네. 혼자 살면서 시몬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로 그렇게 알아요. 제가 6살 때인가 어머니, 아버님 헤어졌어요. 저는 아빠 손에서 컸었습니다. 보면 다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 아들과 너무 닮았네. 지문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실감하게 되는 아마 엄마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부모가 되고서야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호성 씨. 그냥 열심히 살아오셨던데. 원래 그럴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머니 굉장히 치밀하시고 이제 많이 따지시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신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억대가 넘는 땅을 보지도 않고 오로지 정 씨의 말만 믿고 매입한 엄마를 아들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매입한 네 개의 땅 중 하나를 찾아가 봤는데요. 네, 이쪽 거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이산. 그림대 주고 그다음에 저 상촌 모구역에 이래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제. 아이고. 그렇다면 다른 땅은 어떨까요? 경사도가 20도에서 25도 이상이 된다고 여기가. 아 네. 원래 뭐, 그다음에 개발하신다. 뭐 깎으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나요? 아니 깎으려 해도 경사 어느 정도 돼야 깎지. 허가를 안 해줘요. 20도, 25도 되면 허가를 안 해준다고. 왜 못 때문에 왔는데요? 아, 요 뒤쪽에 예. 요새 개발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어, 개뿔이나 뭐 그래 평생 쓰다고 살았던 그 들었고 뭐 있어요? 확인 결과 그녀가 매입한 땅 모두 투자 가치가 없는 맹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 2억 몇천 원 줬다면서요. 실제 거래 이 매매 계약서거든요 그때. 예. 미영 씨가 매입한 땅을 보면 등기부 등본에서는 5,300만 원에 거래되었는데요. 그런데 미영 씨가 쓴 매매 계약서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아이고. 다른 땅도 마찬가지로 부풀려진 금액으로 땅을 매입했는데요. 아이고야.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서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할 때 다운 계약을 하는 거지. 너무 그 살 때 다운 계약을 해올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거지. 얘기된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근데 팔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하면 우리가 1억 내고 우리가 1,000만 원 하면 된다 얘기라. 너무 수상한데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네. 예, 중개 보증 뭐 어느 중에서 자격증은 없고요. 나도 한 2년인가 3년인가 좀 상관할 수 있어요. 부동산 사기요? 예, 부동산 관련된 사기. 아, 처음이 아니군요. 뒤늦게 서 씨의 사기 전과를 알게 된 미영 씨는 분노했습니다. 뭐 때문에 내 덕을 꿈꿔 헤쳐먹나 이 새끼야. 맞으셔. 뭐 하는 짓이 뭐 사기꾼 놈아. 사기꾼? 사기꾼 아니면 나의 증거를 내놔라. 실제 계약서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실제 계약서를 사월 했잖아요. 너무하네요.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자 마지못해 정 씨와 서 씨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4월 5일 허리링.
그 날짜군요. 아, 그날이군요. 아. 두 사람이 빚을 변제하기로 한 약속의 그날 4월 5일. 아침 일찍 엄마는 길을 건넙니다. 바로 그때 돌진하듯 달려드는 자동차. CCTV가 없었다면 묻힐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부풀려진 투자금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압박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근저당 설정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참 세상에. 그 주거지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주거지에서 노는 피해자를 미행해가지고 그 일용 동선을 파악한 걸로 확인됩니다. 사전에 미영 씨의 생활 습관을 파악한 서 씨는 신용 불량 상태인 운전자 김 씨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교통사고를 위장한 완전 범죄를 계획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아, 그 한 사람은 지금 송치가 어제 됐고, 예. 두 사람은 지금 그 재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세 사람. 그런데 현재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재판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응?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억울하게 생각해. 죽으면 진대. 네. 지를 자꾸 죽으면 하니까 안에서 이제 안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 기사한테 수표를 준 거야. 그거를 통장을 조사해가지고 결국 수표 들은 거야. 이웃 정 씨가 주범이라는 서 씨의 주장은 과연 사실인 걸까? 출연하겠습니다. 저 말씀드려줄게요. 씨 남편 되시죠? 아내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세요? 범행에 대해서? 아니요. 범행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사전에 이런 범행을 계획한다고 어찌 합니까? 내가 어찌 할게 그거를. 우리 집사람은 그런데 나 저기 돈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봉사활동하면서 사는 사람, 봉사활동하면서 여기 옛날에 여기 양가 그리고 그때 신문도 나고 했던 사람이. 어? 평소 선행을 베풀던 아내가 살인 공모를 했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시나 씨는 아내분이 주동자다, 주범이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뿐이니까 그러면 자기뿐이니까 자기뿐들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근데 지금 씨한테 아내분이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어서 지금 구속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따로 입금한 조건은 그거 이 사건하고는 상관없는 돈이라고. 대체 뭘까요 정말. 정 씨는 살인 공모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기 또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서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한 남성을 만나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신뢰가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뒤에 살뿐이에요. 전혀 살뿐. 알아보니까 전부 다 그 시집보다 몇 배 더 산 거야. 이분도 사기를 당했네요. 기획 부동산이죠. 예. 이 인간이 아니죠. 그 이후 사고 난 이후에 각종 논의라든지 형세 아무 그 없이 나타나고 술 마시고 다 이 행동하는 거 보면 사람이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뒤늦게 서 씨의 범행을 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는 이 남성. 만약 우리도 끝까지 저렇게 싸웠다면 너 역시도 저렇게 당할 수 있겠나. 그렇게 아주 무슨 생각이 들더라고. 검거되기 직전까지 서 씨는 치밀했습니다. 아, 여기인데, 여기인데. 이거 뭔데요? 내한테, 나하고 통화했는데 4월 5일에 사고 났어요. 4월 5일에 사고 났는데 4월 16일자라 녹음 파일이네요. 지인의 입단속까지 했는데요. 뭐라고요? 지금 이제 뭐 하나 물으면 아, 네, 알지요. 그럼 뭐, 그 하나 물을 겁니까? 알지요. 뭐 술 사서 밥도 먹고 뭐 그 아이요 이러면 되거든. 원래 하면 안 되거든. 그래 그지. 와. 그러면 내가 알아서 이야기해. 예, 뭐 알아서 하시고 그걸 뭐 전혀 뭐 그에 대해서 뭐 알마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딱 이러면 내 한마디로 그래요. 아직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채 다투고 있는 서 씨와 정 씨. 그 둘을 믿었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미영 씨. 그녀에겐 하나뿐인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알면은 부모가 돼가지고 아들이 그런 걸 알고 그런다 이러면은 내려도 안 죽겠나. 우리는 사실 처음에는 어디 뛰어내려 죽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산을 남기고 싶어 전 재산을 투자했던 엄마. 저 때문에 또 괜히 무리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충만한 걸 알게 된 씨가 그 허점을 노리고 접근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엄마는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이고 착잡하네요 정말. 엄마 빨리 일어나. 응? 빨리 일어나야지. 똑같이 대답해주고 싶어.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없으니까 죄값을 치르게 해야죠.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아들은 엄마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